오늘 복장 좀 다르다? 아 나도 그래도 여의도 사람인데 양복 입을 때도 있어야지. 저번까지 여의도 근무를 안 했던 거지? 아 여의도 근무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 좋은 회사야. 복장이 자유라거든.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아 오늘도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불렀는데. 아 이게 확실히 주식으로 돈 좀 벌다 보니까 궁금한 게 계속 생기지? 끊을 수가 없어. 일단 술이나 한잔 하자. 야 근데 우리 어떻게 따라놨대? 술 뭐 안 먹는단 말들도 있더라고. 이게 왜 술이 아니야? 자 일단 빨리 일단 한 잔에 그런가 봐. 술 안 먹는단 말들도 있으니까 오늘은 새로운 술을 한번 가져와봤어. 뭐야? 와일드 터키 증류소라고 알아? 어 들어봤어. 거기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 마스터 디스틸러로. 그래서 에디 러셀과 지미 러셀. 그래서 그 사람의 지인이야? 그 사람의 지인이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아 들어봐.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만든 술인데 우리나라에서 한창 핫했어. 그래서 겨우 구했어. 아 근데 뭔가 그러면 많이 본 것 같아. 지금 와일드 터키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요즘 그래도 좀 상당히 뜨고 있는 요즘. 그치 오늘 고급진 술 먹는다. 그치 그동안 맨날 보여주기만 하고 안 먹어서 그런지 그런 말을 들었나 봐. 오늘 한번 마셔보자고. 도수가 몇 도야 이거는? 요거 얼마 안 해. 55도밖에 안 돼. 55도? 요 정도는 돼야지 술 아니겠어. 55도? 오 지금 알코올 향이 완전. 자 짠! 짠! 근데 55도라 했는데 되게 부드럽다. 그치 부드럽고 맛있지. 응 근데 아 좀 타? 식도 식도 아 그럴 수 있지. 어 나 맛있다. 반도체로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 원자재 저번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 그래. 그래서 원자재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너무 변동성이 큰 거야. 그치 원자재가 변동성이 크지. 근데 내가 또 간은 작잖아. 간이 작은 것 치고는 반도체 과감하게 투자하신 것 같은데요? 노지마 투자를 좀 이렇게 종종 하긴 하지만 그치 그치 그래도 좀 막 아, 원자재는 후달린다? 어, 그런 거 못하거든. 막 두 배, 세 배 막 이런 거 좀 한 배짜리 하면 되는데 왜 두 배, 세 배를 하려고 그래? 이용할 거면 좀 이렇게 세게 해야지. 이거 아, 좀 앞뒤가 안 맞나?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아무튼 좀 원자재는 그렇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 좀 투자를 해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회사 그 분석하는 표 있잖아. 재무제표? 어, 막 그런 거 눌러보면 영업 PBR, 뭐 PER, ROE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 뭐 순이익, 뭐 매출액, 영업이익, 뭐 많지. 뭐 시총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나는 ROE가 뭔지, 뭐 PBR이 뭔지 인터넷 검색하면 뭐 나오잖아. 근데 그것만 보고는 이걸 어떻게 봐야 좋고 어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야 뭐 회사가 좋은 이런 게 모르겠는 거야. 어 그래. 그러면 쉽게 설명해 줄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가 일단 들어가야 될 회사는 웬만한 사람들이 알만한 회사. 왜? 안 망할 거잖아. 편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이 피터 렌치라는 옛날에 이제 마젤란 펀드라는 걸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평균 20% 이상 수익률을 내시던 분이거든. 그분이 하던 게 뭐냐면 백화점에 본인 부인이랑 딸내미 데리고 가가지고 부인이랑 딸내미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게 막 살펴봤대. 뭐 이 비누가 좋다더니 뭐 어느 브랜드가 화장품이 좋다더니 뭐 이런 거 보고 그거 가지고 투자를 했대. 아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그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맞지 맞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알만한 회사를 투자를 해라. 그 1번 좀 모두가 알만한 그치, 회사에 그치. 투자를 해라. 자 그럼 알만한 회사를 했어. 그럼 그 알만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알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나온 게 PER이야. PER이 돈을 얼마나 버냐.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자 생각을 해봐. 어떤 회사가 천억짜리 회사야. 시가총액 천억짜리 회사야. 회사가 100억을 벌어. 이거랑 똑같은 시가총액 천억인데 하나는 200억을 벌어. 그럼 뭐 사야 돼? 두 번째 거. 그치. 돈을 더 잘 버니까. 그치.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네가 돈을 어디다가 넣었어. 그게 몇 년 만에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아 그러니까 5만 원씩 내가 1년에 버니까 100만 원을 회수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되냐. 그치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PER이 10배다. 그러면 내 돈만큼 순이익으로 내가 회수를 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거고. 그럼 10배야. 그치. PER이 5배다. 그러면 내 돈을 회수를 하는데 5년. 5년이 걸린다는 거고. 그러면 PER이 높은 걸 사야 될까 낮은 걸 사야 될까. 낮은 거.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PER이 낮은 걸 산다. 그럼 똑같은 얘기로 PBR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순자산,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이 얼마만큼인 거냐인 건데 자, 내가 지금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은행 예금의 가치가 지금 얼마냐는 거야. 똑같이 100만 원이면 PBR이 1대 1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굿즈를 샀어. 굿즈가 100만 원짜리 굿즈가 있다고 쳐. 근데 이게 한정판이라 가지고 나중에 120만 원에 팔려. 어떻게 보면 이게 PBR이 1.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조금 더 느낌이 와 닿아? 어. 오케이. 한잔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게.
모든 회사가 1년에 뭐 100억씩을 벌면 매년 100억씩만 버나? 아니 그 이상을 벌 수도 있고 그치. 1년에 100억을 벌었다가 그 다음에 200억을 벌고 그 다음에 300억을 벌 수 있지 30억 벌 수 있지만 400억을 또 벌어 봐 1년에 그러면 두 배씩 성장을 해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PER이 1000억짜리가 100억을 번다고 해서 얘네들 PER 10배 맞는 거야? 아니 맞아. 왜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투자한 돈을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가 PER이라 그랬잖아 근데 100억짜리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가 100억을 벌다가 다음에 200억을 벌고 그 다음에 400억을 벌어 자 그러면 매년 이익이 두 배씩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3년 만에 100억, 200억, 400억 그럼 벌써 700억을 벌었네? 그 다음에 800억을 번다고 쳐 그러면 4년 만에 이미 내가 투자한 돈 이상으로 회수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PER이 10배 아니? 그치 더 줄어야 돼 그치 요거를 생각을 한 게 PEG라는 개념이 있어 그건 처음 들어봐 요거는 이제 그 PER에다가 순이익 EPS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 순이익 성장률을 나눠버린 거야 성장률을 계산을 해서 적정한 PER을 또 구해보겠다 뭐 요런 도전인 거거든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얼만큼 성장을 하는지 요게 대해서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 어떻게 추정을 해야 돼? 그거는 기사?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추정을 해놨다 보면 한 3년 정도 추정이 돼 있거든 뭐 24년, 25년, 26년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이 돼 있으면 그 성장률 보고 그러면 아 얘는 성장일 이 매년 요 정도씩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 요 정도 PER이면 저평가네, 고평가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래서 막 발표하실 때 저평가됐다고 보고 판단됩니다 고평가입니다 이런 게 그걸 보고 그치, 성장을 하니까 내년 예상되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니까 올해 대비 순이익이 얼마 정도 성장을 하는데 예상되는 PER이 뭐 몇 배니까 이런 얘기거든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개념 이해했어? 응 이해한 거지? 당연하지 오케이 한 잔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 누구나 알 만한 회사의 PBR, PER이 낮은 회사를 보고 골라서 그치 PER과 PBR이 낮아야 되는데 전제 뭐 하나 말을 했잖아 PER이 높아도 돼 사실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회사 그래서 PEG가 낮은 회사 아까 말을 한 게 그 엔비디아가 지금 PER이 한 60배? 70배? 뭐 이 정도 나오거든 근데 내년에 또 몇백 프로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PER의 의미가 있냐는 거야 없지 그치 지금 생각을 해보면 PER 60배 70배짜리 산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걸 투자를 했을 때 60배 70 60년 70년이 걸려야지 이 돈을 회수가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왜 사냐고 나 궁금한 게 엔비디아한테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60년 70년 뒤에 성장 가능 회수를 가능한 게 아니라 당장 뭐 7년 8년 뒤 아니면 10년 그러니까 뒤에 그것만 회수가 보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장률을 봐야 된다 성장률 같은 게 어디에 나와 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다 써있다 3년 추정치 대충 써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아 앞으로 얘가 순이익을 얼만큼 성장을 하는지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지 하향이 되는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PER이랑 PBR 개념을 지금 한번 봤다 자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있어 파생은 아니고 또 다른 개념인데 ROE라는 개념이 있어 ROE가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은 뭐냐 회사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 부채 빚도 내 자산이다 빚이지 그치 그리고 자본은 내가 그냥 깡으로 가지고 있는 진짜 내 돈 부채와 자본을 합치니까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빚도 자산이다 자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이 자본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 이 자기자본으로 얼마의 돈을 벌었냐 그럼 위에 있는 거 뭐야?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거지 자 똑같이 순이익 어디에 들어가? PER 계산할 때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잖아 자본 어디 들어가? PBR 그치 그래서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눴어 PER 분의 PBR을 하면 ROE가 나온다 이해됐어 된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나도 그리면서 하면 아 그리면서 하면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PBR을 PER로 나눈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분의 PER을 곱해버리면 PER 곱하기 ROE를 하면 PBR이 나오네 그러면 우리 밸류업 얘기 하잖아 밸류업이 뭐야?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밸류업을 왜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저평가돼 있어 PBR과 PER이 낮으니까 그러면 PBR과 PER이 낮은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ROE가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ROE가 높은 회사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ROE가 높은 회사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자기 자본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말을 하면 내가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는데 100억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있고 100억으로 100억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있어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하나는 ROE가 10%고 ROE가 하나는 100%인 거야 뭐 사야 돼? 두 번째 거 그렇지 ROE가 100%인 걸 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
그러니까 효율성 지표인 거야.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약간 여기도 문제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자본이 100억이야. 부채가 900억이야. 그래서 여기서 10%를 벌어가지고 내 100억 가지고 100억을 번다. 요거랑 내가 100억이 있는데 부채 없이 100억을 번. 똑같이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니까. 근데 그 자산에는 빚도 포함된다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지표를 따질 때는 빚도 해서 계산을 하는 거 아니야? 그치. ROE만 가지고 보면 요게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억울하겠는데? 그치.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채도 조금 봐야,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 ROE가 높고 PER이 낮으면 웬만하면 번다. 요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난 이제 집에 가서 누구나 알 만한 기업. 그치.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 그치. 그 PBR, PER이 낮은 기업. 그리고 그치. PEG가 낮은 기업. 그치. 이렇게를 봐서 고르면 되는 거네. PEG가 낮다는 거는 결국 순이익이 성장을 많이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니까. 회사 추천은 뭐? 회사 추천은 우리 회사에 있는 이제 리포트 보고 하고 당신의 수익에 치얼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시황 담당하고 있었던 김대욱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떠나게 돼서 마지막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당수치 사랑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여러분들의 수익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수치!